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천유나이티드에서 FC 서울로 이적 오게 된 김진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축구하는 데 있어서 첫 이적인데 정말 설레기도 하고 이 팀에서 빨리 들어가서 적응을 해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구단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K리그에서 정말 좋은 구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FC 서울하고 경기를 하면서 박주영 선수도 그렇고 고현 선수도 그렇고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또 팀도 끈끈한 면도 아주 있고 그리고 약간 서울이라는 그런 게 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윤종규 선수나 조현욱 선수나 사실 어릴 때부터 대표팀 생활해오면서 이렇게 알게 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한테도 가장 먼저 연락이 왔는데 네, 정말 좋은 친구들이랑 함께하게 돼서 일단 대표팀이라는 자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표팀에 또 조만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가 좋은 활약을 펼쳐야 또 팀에 와서도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대표팀에서도 잘 몸 올리고 거기서도 경기 잘해서 서울에 돌아와서도 좋은 활약 펼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딱 만났을 때 뭔가 좀 멋쩍은 웃음으로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같이 이제 팀 동료고 그러니까 원래 친했지만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같이 더 지낼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스피드를 통해서 더욱더 팬분들께 더 즐거움을 드리고 싶고 더욱더 수비도 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도 많이 배우고 동계훈련 기간 동안 잘 맞춰서 수비적인 부분과 공격적인 부분을 잘 조화롭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ACL이라는 무대는 정말 큰 무대였고 저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해오면서 그 무대에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고 일단 플레이오프를 잘 치러서 ACL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내년부터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김진야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이고 그리고 FC서울이 이 선수를 왜 데려왔는지 이런 것을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동계훈련 기간부터 잘 준비하고 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